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발달 장애인과 가족 등 3명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주택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갑작스러웠던 당시 상황과 피해 가족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이제 땅이 순식간에 폭폭폭 순식간에 순식간에 돌아왔어. 네. 침수 피해를 점검하며 하천 관리가 문제였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지대입니다. 하체가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순식간에 조림촌 범람이 되면 그냥 이게 수위가 올라가 바로 여기가 추격하는 현장을 돌아본 뒤에는 하천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주거 안전 문제를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저지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재난이 일상화될 거라며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선 휴가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봤다며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